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취임 후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인데요. 오늘 열리는 첫 임시 국무회의는 추경 편성을 의결하는 목적으로 열립니다. 코로나 영업자원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 위한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 편성이 주요 내용인데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안은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정식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국무회의 개위 조건인 11명의 국무위원을 맞추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국무회의 규정에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자를 일단 임명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사퇴하지 않은 장관 8명 가운데 한 명이 출석하는 방식으로 오늘 임시 국무회의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열었는데 금리 결정 회의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금통위 본회의는 1월, 2월, 4월, 5월 등 연 8번 이게 개최가 되는데요. 오늘 열리는 금통위는 본회의는 아니어서 금리 결정과는 관계가 없고 이달 말 26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올 들어 열렸던 1월과 2월, 4월 이 본회의 세 번에서 모두 0.25%씩 금리를 인상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8% 넘게 또 오르는 등 글로벌 인플레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번 달 금통위에서도 추가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임종윤입니다.